현대는 속도 경쟁의 시대라고 합니다. 빌 게이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큰 것이 작은 것을 잡아먹는 시대였다. 그래요. 물 바닷속만 봐도 큰 물고기가 지나가는 작은 놈들 그냥 막 잡아먹어요. 그런데 지금은 빠른 것이 느린 것을 잡아먹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속도에서 밀리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요새 유튜브 많이 보시죠? 구글이 서비스하는 그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죠.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 나가는 10대, 20대들은 이제 유튜브 이제 인기가 시들해요. 얘네들은 벌써 다른 거로 갈아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중국에서 개발한 틱톡이라고 하는 앱인데 요거는 짧아요. 15초짜리예요. 15초가 지나면 다른 내용으로 탁 바뀌어요. 애들은 거기에 지금 심취하고 있습니다. 왜?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길면 지루해해요. 금방 흥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짧게 빨리빨리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자는 이 젊은 세대들의 취향에 이 틱톡이 맞기 때문에 애들은 벌써 딴 동네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는 속도가 물론 중요하지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빨리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은 음식을 잘 씹어서 소화시키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듯이 말입니다. 단 한 번뿐인 우리 인생에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방향입니다. 처음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큰일입니다. 속도를 내면 낼수록 더 큰일입니다.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문제는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가야 할 목적지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 샬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고 그 샬롬에 가장 가까운 우리말 단어가 있는데 뭐라고 그랬죠? 행복입니다. 행운이 아니고 행복입니다. 죄 아래에 있던 우리에게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었는데 원래는 샬롬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것을 빼앗겼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샬롬을 우리에게 다시 그 행복을 우리에게 다시 안겨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 제일 먼저 반응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방향 전환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방향 전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가까이 왔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방향 전환이에요. 저 말씀 속에서 보입니까? 제 눈에는 보이는데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이것은 다른 말로 지금까지 살아가던 방향을 유턴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던 시절,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히 착하게 산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저 십자가로부터 점점점점 멀어져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가는 삶을 살던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한 깨달음이 오게 되면서 거기서 방향을 돌이키는 것.
다시 말하면 유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운전하면서 맨하탄을 지금 가야 됩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요한 약속입니다. 495를 타고 가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495 이스트로 가고 있어요. 이거 큰일이에요? 괜찮은 거예요? 이거 가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속력을 낼수록 문제가 커집니다. 그런데 다행히 너무 늦지 않게 깨달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았으면. 뭘 어떻게 해요? 제일 빠른 그 나들목으로 한국에서는 이 빠져나가는 엑시스를 참 우리말이 고와요. 나들목으로 빠져나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좌회전 몇 번 해가지고 유턴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495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so smart. 근데 미국에 5년, 10년, 20년 살아도 이 방향에 제대로 잘 분간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495 이제 웨스트 방향을 타고 방향을 딱 잡았으면 그대로 keep going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맨하탄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고 뭐 도눈하고 한 5분 정도 약간 차질은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방향을 제대로 잡았기 때문에 그대로 꾸준하게 가기만 하면 이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아름다운 볼일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바로 회개인데 회개 그러면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 중에는 아우 회개하라고 아우 또 저 설교야 회개는 귀찮은 거 괴로운 거 스트레스 쌓이는 거 이런 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유익한 거 필요한 거 좋은 거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거 유턴하는 거 이거 얼마나 유익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내가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내가 죽어 있었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어 드릴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반응은 바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지, 정, 의에 변화가 생깁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땠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 같은 영국의 지성인은 지적인 회개를 아주 깊이 깊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필력으로 많은 책을 썼습니다. The Mere Christianity, 단순한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책을 비롯한 많은 기독교 변증서를 써가지고 회의론자들, 무신론자들,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그런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니아 연대기 같이 뭐 소설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만들어진 이런 훌륭한 작품들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이 무엇이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대한 깊은 성찰을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또 많은 성인들에게 효과적으로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청교도 신앙인이었던 존 버년 같은 분은 이제 회심을 딱 경험하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무 잘못 살았구나. 내가 너무 막 살았구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수없이 못 박았구나 하는 그런 자책감에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는데 6개월 동안이나 울면서 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거스틴은 어려서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신앙적인 어머니 밑에서 그렇게 성장하면서도 예수의 유일성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의지로 그것을 버티고 또 다른 종교에도 기웃기웃하고
그리고 청소년 시절에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창녀와 함께 살면서 사생아도 낳고 그런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동안의 자신의 영적인 방황을 가감 없이 글로 다 남겼습니다. 그래서 The Confession, 참회록, 고백록을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 회개, 이 돌이킴은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만 딱 한 번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이단 교파에서는 한 번이면 다 돼. 하나님이 그저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회개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회개 안 해도 돼. 회개를 또 하는 거는 그거는 지난번에 용서 받은 걸 제대로 믿지 못해서 그런 거야. 누가 이런 얘기합니까? 이 구원파에서 이런 얘기해요. 구원파는 자기들은 구원파라고 얘기 안 해요. 기독교 복음 침례회 무슨 교회 이런 사람들이에요. 멋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침례교회인가 봐. 뭐 이단은 아니겠지 하고 뭐 기쁜 소식 알려준대. 그래가지고 기웃기웃하는 사닥. 그러다가 거기 끌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하는 회개가 있어요. 이거를 구원론적 회개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구원론적 회개. 이거 없으면 크리스찬이 될 수 없죠. 유턴 해야 되니까. 유턴 해야 맨하탄 갈 수 있잖아요. 유턴 안 하고 그냥 가면 어디로 가요? 몬탁 가요. 몬탁. 큰일 나요. 사람 못 만나고 스케줄 다 깨지고 행복이 망가지는 거예요. 유턴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연약하여 또 넘어질 수 있고 또 자빠질 수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출애굽은 했어도 곧바로 광야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광야라고 하는 그 훈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또 넘어질 때마다 깨닫고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이거는 그냥 반복적인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돼야 하는 과정인데 앞에 것이 구원론적 회개라면 이것은 성화적 회개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성화적 회개. 이거 앞에 거는 한 번이면 돼요. 출애굽은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뭐 두 번, 세 번 할 것 없어요. 그러나 광야 이 훈련은 날마다 날마다 계속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화적 회개는 에브리데이, 순간순간 아이고 내가 또 말을 아까 함부로 했네. 그것 때문에 저분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나는 그냥 무심코 한 말인데 저분은 또 그것 때문에 며칠 밤을 못 주무셨대네. 그렇죠. 소녀는 장난으로 개구리에게 돌을 던질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돌을 맞고 죽어가는 개구리는 결코 장난으로 죽는 게 아닙니다. 진지하게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아질 때마다 주님, 아이고 요 주둥아리가 또 내 생각이 내 손으로 내 발로 내 삶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군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날마다 진보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구원론적인 회개가 성막의 번제단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이 성화적 회개는 물두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움직일 때마다 손을 씻듯이 움직이면 손과 발에 먼지가 묻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럴 때마다 예수의 거룩한 피 아래
우리의 허물의 사함을 받으며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날마다 앞으로 전진 또 전진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회개, 방향 전환을 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여야 할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어떻게 하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회개와 믿음은 그 선물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복음을 믿으라 할 때에 그 믿음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잖아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믿어. 나는 믿네. 아까 우리 찬양 불렀던 것처럼 그냥 뭐 어떤 강물을 만날 때마다 아, 저 강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질 거야. 이렇게 생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잖아요. 그런 믿음 말고 그 믿음 이전에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그 믿음, 소위 saving faith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없는 죄인들에게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이게 좋은 소식일까요? 아닐까요? 세상에 이런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굿뉴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데 공짜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굿뉴스를 담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선물이래요. Gift. Gift of God. 여러분, gift 말만 들어도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는 것은 기프트가 아니죠. 그거는 사례예요. 사례. 사례비. 월급이에요. 일했는데 안 주면 우리 화나요. 따져야 돼요. 받아야 돼요. 재판해야 돼요. 그런데 기프트는 나 일 안 했어요. 나 저분을 위해서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저분이 나를 생각해서 나에게 뭘 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정말 따뜻해집니까?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모든 조건을 다 아들을 통해서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포장까지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제가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제 예배 후에 강단으로 좀 올라오시라고 해서 제가 뭘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드린다고 할 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왜 저 선물을 나에게 줄까? 무슨 꿍꿍이 속에 있는 거 아니야? 저거 주고 뭐 더 큰 거 내라고 그러는 거 아닐까? 저 속에 뭐가 들었을까? 뭐 익스파이어 된 거 뭐 주려고 하는 건가? 뭐 별의별 막 이렇게 생각만 하다가
뒷짐짓고 결국 그 선물을 놓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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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마지막 날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God is so good.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게 악할 리가 있나요? 나쁠 수가 있나요? 고약할 수가 있나요? 무슨 숨은 캐치가 거기에 있을 수 있나요?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아유, 저같이 저한테까지 이런 선물을 주시다니 감사해요, 받을게요 하고 손을 내밀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미는 내 마음의 손,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믿음을 뭐 신학적으로 어렵게도 설명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할 때 손 내밀어 받는 것인데, 감사해요. 나같이 천한 사람에게도, 나같이 막 살아온 사람에게도 이런 선물이 준비되었다니, 저에게는 없을 줄로 알았어요. 저는 그냥 통과할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제 것도 있다고 하시니 감사해요, 받을게요 하고 손을 내밀, 마음의 손,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은 선물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놈으로 너희는 방향을 돌이키고 이 선물을 손을 내밀어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의 이 지옥과 같았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샬롬이 찾아오게 되고 행복이 찾아오게 되고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주님의 첫 설교였습니다. 자, 우리가 손을 내밀 때 혹시 무슨 조건이 있을까요? 야, 손 좀 씻고 와라. 야, 그 손이 뭐냐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왜 네 손은 그렇게 힘이 없냐? 좀 근육 좀 키워가지고 와라. 운동 좀 하고 와라. 뭐 하나님이 그렇게 야단치시는 법이 있으신가요? 야, 나는 하얀 손을 좋아하는데 왜 네 손은 검냐? 왜 네 손은 누렀냐? 하나님 피부색 따지지 아니하십니다. 나이도 묻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시니어 선교도 중요하고 414 선교 에셀나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오. 남녀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뭐 가방끈 길이 묻지 아니하십니다. 그냥 내밀면 주십니다. 할렐루야. 좀 뭐 일하다가 와서 기름때 묻었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다고 하나님이 그 선물 안 주십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런 공부를 하면서 저 말씀을 대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저는 저 중간에 있는 말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즉 모든 손 내미는 자에게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일이 참 쉽죠? 쉽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 캄보디아 나라의 그 국적을 지금 취득하느라고 뭐 저를 포함해서 몇몇 분이 지금 프로세싱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뭐 내라는 서류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뭐 패스포트, 그 다음에 이력서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뭐 출생증명서, 건강증명서까지는 괜찮겠는데, 범죄 뭐 경력 확인서 이것저것 해가지고 한 9가지 서류를 지금 준비해서 수일 내로 내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아주 특별한 케이스라서 정부 차원에서 이걸 또 이렇게 심사를 하는데 1차, 2차, 3차를 통과해야 돼. 다행히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저 프로젝트가 캄보디아 국왕에게까지 보고가 돼서, 야,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뉴욕에 있는 이민교회가 중심이 돼서 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콘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들과 또 병원이 없어서 고생하는 그 주민들을 위해서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공장도 세워주고, 그 다음에 프놈펜에서 저 CNB까지 연결하는 그 전철도 이렇게 합자해서 세우는 일에 저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일을 한다니까 우리도 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좀 좋은 일을 하자. 그래서 지금 이게 진행 중인데, 그렇게 좋은 뜻으로 하는데도 뭐 서류가 여러 가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캄보디아가 어떤 나라인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GDP가 전 세계에서 100위. 1등이 USA, 10등이 사우스 코리아. 그런데 캄보디아는 100등이야, 100등. 뭐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지만 일반 서민들은 굉장히 고생해요. 그런 나라 국적을 취하는데도 이렇게 절차가 까다로운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죄인이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까. 상식적으로는 더 힘들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아주 그 절차를 크게, 넓게, 쉽게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물론 이 절차는 너무너무 쉽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을 준비하시기까지는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혹독하고 너무나 힘든 그런 과정이 있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삶을 사시고 죄 없으신 분이 억울한 죄명을 다 뒤집어 쓰시고 가난과 고독을 경험하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육체적인 고난과 정신적인 수모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떠안으시기까지, 영적인 그래서 버림을 받으시기까지 그런 모든 순종의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아무개야, 너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내가 다 완성하였다. 너를 위한 선물이 준비되었다. 이제 너는 이것을 마음의 손을 내밀어 받기만 하면 돼. 바로 그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과정은 너무나 힘든 거였지만 그 결과 우리에게는 너무나 쉽게 누구라도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고 여러분 같은 분들도 그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미국의 시민, 미국의 국적을 얻는 것도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세상 나라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차별을 둔다면 뭐 세상 나라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차별과 구별 없이 누구라도 건강한 자도 병약한 자도 선하게 살아온 사람이나 그냥 막 살아온 사람이나 깨닫고 유턴하고 그리고 저 같은 자에게도 이런 선물을 주시다니 너무 감사하군요. 감격입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손을 내밀어 받기만 하면 되는 이 진리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로마서를 중심으로 지금 관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결과물로 오늘 이 아래층과 2층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그 거룩한 신분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일날 예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한번 큰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영국의 샬롯 엘리엇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아주 밝은 성격과 믿음을 가진 예쁜 영국 소녀였습니다. 인형 같은 소녀였습니다. 그러다 30세쯤 됐을 때 병에 걸렸습니다. 전신을 움직일 수 없는 전신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날이 갈수록 이제 불평만 늘었습니다. 세상을 비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격은 날로 날카로워지기 시작했고 또 그나마 있던 신앙은 내동댕이 치게 되었습니다. 집 밖에 나오지도 않고 사람도 안 만나고 혼자 늘 지냈고 식구들과 대화조차 끊어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엘리엇은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그 꽃다운 나이에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빠의 친구가 이제 위로차 방문을 했습니다. 그는 시인이자 목사였습니다. 오빠 친구가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멀리 프랑스에서부터 영국까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건 참 고맙지만 자기를 위로한답시고 해주는 좋은 말들이 도무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런 메시지로만 들렸지 자기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흘러가는 많은 말 속에 다음에 한마디는 와닿았습니다. 엘리엇 자매, 누구에게나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견딜 수 있을 만큼만 주셔. 그리고 그 고난을 잘 승리한 사람을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은 지금 이 상태에서 더 꾸밀 것도 없고 포장할 것도 없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한번 하나님께 드려봐.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한번 드려봐. 이 말에 이 자매는 탁 걸렸습니다. 물론 속에서는 또 거절감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몸조차 가눌 수도 없고 내 마음은 다 무너졌고 믿음마저도 완전 바닥인데 나같이 쓸모없는 사람 과연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그거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말은 지금 그렇게 하는데 이 자매는 마음으로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뭐 하나 있으면 그거라도 잡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마음은 그런데 입으로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있는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눈물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심한 생각에서 눈물이 나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눈물은 뜨거운 회개의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몸조차 가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멀쩡한 자 혹은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수 있다는 그 어렸을 적에 성경에서 읽은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이 엘리엇은 그때의 감동을 이제 글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노래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에 실리게 되었는데 바로 282장에 나오는 Just as I am 이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인데 우리말 찬송가에는 좀 의역을 해서 큰 죄에 빠진 날 위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을 저도 전에 많이 불렀습니다마는 이런 그 쓰라린 한 여인의 그 백그라운드가 있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과 또 관련 있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몇 년 전에 천국에 가신 빌리 그레엄 목사님. 이분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회심할 때 이 찬송을 부르면서 회개하며 주님께 나갔다고 합니다. 1934년에 그분의 고향인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서 열린 집회에 이분이 참석을 했다가 그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때 설교 제목이 지옥과 심판에 대한 설교였어요. 가끔은 이런 설교도 필요해요. 그죠? 요새 지옥 설교 들어봤습니까? 그래서 저도 1년에 한 번쯤은 지옥 설교를 한번 해야 되겠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니까 좀 생각은 해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천국 설교도 중요하죠. 그 하도 지상 천국만 얘기하니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설교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중심 잡고 살고 있는데 이제 천국 설교만 또 해서는 안 되고 1년에 한두 번쯤은 지옥 설교도 해야 되겠다. 그래야 좀 정신 번쩍 나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어느 목사님은 지옥 설교 구상을 사우나에서 하셨대요. 사우나에 오래 있어 보니까 정말 뛰쳐나가고 싶더래요. 이야, 지옥이 바로 이런 곳이겠구나. 진짜예요. 그래서 그 느낌, 그 체험을 가지고 지옥 설교를 하셨는데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그날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이 방향 그대로 가다가는 지옥으로 가겠구나. 방향 전환을 결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을 사람 앞으로 나오라 하는 그 말을 듣는데 그때 이 찬송이 촥 울려 퍼졌어요. Just as I am.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그날 빌리 그레엄 청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위대한 부흥사가 되었는데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서 그날 이후로 이분은 어느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든지 설교 끝나고 나면 결신자들을 초청할 때 항상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제 기억으로 정확한 연도는 기억할 수 없지만 한 10여 년 전에 그분이 생존해 계시면서 어쩌면 뉴욕 집회는 마지막이 될 것이다 본인이 그렇게 말하면서 여기 프레시 메도우 파크에서 야외 집회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참 그분 메시지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 담백합니다. 아주 클리어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그날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참 진리를 번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아주 단순 명쾌하게 제시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마지막에 그 찬송을
성가대와 찬양팀이 쭉 연주를 하면서 오늘 주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분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뭐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어쩌면 마지막 집회라고 하니까 그런 의미도 있고 해서 그날도 많은 분들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저도 나갔습니다. 목사이면서도 내 신앙을 좀 새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고 하니까 그 은혜 한 번 더 맛보고 싶었어. 아버지 품에 안기고 싶었어.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이 찬송을 부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쑥 들어오셨을 때 그때 한번 기억하시면서 아직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으신 분들은 오늘 2022년 2월 20날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그 나라 내 안에 들어왔다. 나 그 나라 백성 되었다. 오늘이 그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은 이미 오래전에 그런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찬송 부르시면서 주님 제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굳은 살이 다 재해지고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말랑말랑한 그래서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정말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남은 생애를 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 주님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부르시면 아마 여러분의 심령이 또 새로워지실 것입니다. 부흥 집회가 아니니까 앞으로 나오실 일은 없고 우리 다 앉으신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송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 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 씻기 원하나 큰 죄야 주여 보혈의 공로 심히 무거워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
없으니 내 의심 떨쳐 버리고 주께로 거저 갑니. 우리의 올겐 간주 듣고 우리 5절 6절은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 앞에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 아버지여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져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 가리라.